그다음 최고 차액의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이런 2차 이거 A가 1이야. A는 1이 절대 아니어야 되는 상황이고 A가 1이 아니라는 얘기는 2차 함수식이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된다야.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해가 없어야 된대. 몇 개 그림을 잘할 거야? 6개 그리라니까 일단. 그러면 이런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해가 있나 없나 엄청 많나? 이 모든 실수잖아. 이거 없어야 된다고. 이런 거 안 되잖아. 얘도 안 되잖아. 얘도 안 되잖아. 네? 아, 또르기네. 네. 얘는 가지 않고 그런 거지. 얘는 가지 안 가져. 엄청 많이 가지네. 얘도 가지네. 얘도 엄청 많이 가지잖아, 결국. 난 얘를 뭘 그린 거야, 얘는? A-0보다 클 때, 양수일 때를 그린 거야. 얘는 A-0보다 작을 때를 그린 거야. 그 밑에는 항상 대를 가지니까 오케이인 거잖아. 그 말은 A가 1보다 클 때는 항상 대를 가진다. 얘는 가져봐야 되는 거야, 무조건. 그 다음, A가 1보다 작을 때는 항상이 아니라 얘는 가져, 안 가져? 안 가지잖아. 얘는 안 돼요. 얘 가져, 안 가져? 맞아요. 얘는 가져, 안 가져? 맞아요. 오케이. A가 1보다 작을 때 판별시티가 어떻게 될 때만 가진다고? 1보다 크다. 그 판별식 풀면요,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되네. 얘가 여기보다 큰 거지. 넘기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되네. 2, 1 막풀 a가 마이너스 1이랑 2, 4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. a가 1보다 작을 때 얘를 만족하는 거야. 그럼 이때는 언제 가져?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만 대를 가지는 거지. 이해돼요? 그럼 아까 A가 1보다 클 때는 항상 대를 가진다며. 근데 A가 이 범위, 그러니까 얘를 먼저 만족하면서 항상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서 판별식을 풀어야 되잖아. 그래서 이게 되는 건 알겠나? 그럼 얘 또는 얘인 거잖아, 결국. 됐어, 신아. 아니, 저 A는 1보다 크다. 그래. 얘네.